세러데이 쇼다운 OK저축은행 브리온데 POX 나오나요? 네. 이미 많이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선수들의 네. 솔로 랭크나 그래서 실제로 뭐 CLS 등장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우디를 보고 나르가 나왔죠. 네. 원거리 견제형 챔프 상대로 약간 고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1세트 경기 보시죠. 사실 저희 같은 기존 유저 입장에서도 좀 무서울 때가 많아요. 해설자 대표가 네. 제일 무섭죠. 얼마나 많이 바뀐 거야. 근데 또 막상 보시다 보면 또 하다 보면은 라스카도 LCK 첫 등장이에요. 탑 우디로는 또 정글로는 한때 막 많은 활약을 하기도 했었지만 네. 탑과 정글의 약간 쓰임새 자체가 느낌이 그래서 많이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다섯 개, 여섯 개부터 이제 확 달라집니다. 끝까지 그렇습니다. 앞바퀴 앞으로 쳐들어가고 전멸 뽑았죠, 세테비. 자, 그리고 현재 분위기상 위쪽과 아래쪽 각각 오브젝트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조금만 대비 힘 떨어지기라고! 4번 쪽으로! 정글 뽑고요! 찔러, 찔러! 오, 띄우고! 디아렉스 퍼스트 블러드 스폰서 바이 카스 어디까지 소개를 했을지 궁금할 정도. 자, 다시 바지를 박으면 그냥 잡자 이거. 야, 막았다 막았다. 바지를 봐줄래? 너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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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결국에 좋게 표현하면 참 쿨하게 내주긴 했는데 그 아래를 먹어야 되거든요. 아래라도 그러니까 진짜 막 어설프게 막을 바에 저기서 게임 터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바텀 다이브라도 해보자. 그래서 억지 압박을 조금씩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사실 서포트 픽들도 그런 쪽에 최적화된 픽들이 아니라서 실비 위치만 봤지만 어우 나 지금 많이 맞았다. 와우 궁극기를 간신히 살렸습니다. 전멸 썼고요. 포템 나온 타이밍에 한번 강하게 밀어내면서 예. 때리는 게 다른데 확실히 실비 반피 말씀하시죠. 2대 싸움 근데 이상한 거 붙어보긴 했는데 아니 이게 아니, 기본적으로 뭔가 상대적 움직임 자체가 미드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셉니다. 디아릭스가 지금 그럼요. 성구가 계속 나옵니다. 킬을 뚫어 오버하면 계속하고 있고 뭐 나름 귀엽단 평가도 있고요. 네. 뛰었고 이것저것 뭐 많이 빠져요. 물론 뒷턴을 한번 뺐고요. 반면 정화가 있긴 한데 굴리면서 마라듬을 넣었는데 빠진 마라듬 고 있어요. 계속 때리며 잭스가 쫓아가서 아 일단 그래도 아 그래도 잡았어요. 예. 자는 거 보세요. 두 마리씩 나오죠. 네, 그리고 저리카! 그래도 잡아. 시 커버 플레이, 그래, 우리아나까지. 네, 우리아나까지 좀 옆글로 치면 됩니다. 압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맵의 지형 변화로 다이브 위협도 굉장히 쉬워진 상태라 지금 레드 진영이 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저 타워 세 칸 나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 이게 주도권을 이용해서 가장 오, 저, 이론적인 베스트다. 예,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와우 스펀지! 때리다 보니까 잡았죠 결국.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여기시야 잡히는 게 있대요. 오, 땄다야! 두둑둑 막! 아 근데 아까부터 플래카에 대기가 돼요. 미디움도 위협! 와우! 그 지우는 간신히 살아갔습니다. 아, DRX 선수들의 스킬 적중률이나 집중력이 굉장한데요? 거의 깨진 상태예요. 아, 지금 같이 때리고 있거든요, 저. 아, 진득이랑. 어, 이거 거의 날아가기 일부 직전. 어떻게든 한번. 날아갔죠? 루시안 전멸을 파피하면 이피했어. 야, 거의 유지. 그러면서 우리아나가 오며. 우리아나가 빨리 옵니다. 한길 기다리고 있죠? 타워 없어요. 쿨미도 전멸이 없어가지고. 적당히 테디가 빠지면 내가 마무리 지울게. 쿨미가 위험해질 때 일단 타워는 세웠어요. 근데 앞으로 가면서. 와 그냥 앞으로 가서 그냥 치고 세텝 이 선수! 야 세텝 잘하는데요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톤 터치 세텝 나를 붙었다. 와! 스펀지! 아니 뽀삐가 그때 뒤도 엄청 세지고 왜? 오케이 나 나를 피 좀 갈고 나 그냥 드립을 해볼게. 나를 잡았고 그러니까 그냥 저 방망이를 끝내면 지우가 지우가 테디가 피했어요. 마지막 지금 지우가 진짜 뭔가 해줘야 되는 네. 느낌인 건데 맞죠? 지금 해주 일부 직전이었는데 테디가 그냥 살아갔습니다. 결국 모였거든요. 그렇죠. 공신에서 부터 모였어요. 할 수 있어요. 전령 가서 혈압 좀 차. 운전 중요합니다. 운전 자 가자. 운전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제대로 빵. 네 그리고 튕겨나갑니다. 사실 저게 베스트는 쓸어내면서 2차 운전까지 하면 네. 베스트긴 한데 조금 딜을 갑니다. 일단 지금은 DRX도 인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허점 한 번씩 파가지고 이득 보는 건 필요
테디로 합니다. 중요했어요. 테디를 잡았습니다. 그럼 아 테디 잡고 뭐 무리하기가 쉽지 않겠죠. 신인 선수들이 LCK에 딱 데뷔를 했을 때 머뭇머뭇한 경우가 네. 많은데 아유 그러면 전멸 그립을 끌어서 네 불꽃게 어떻게든 달라붙어서 근데 테디 왔어요. 정보사격 다음이 되나요? 다음이 되나요? 다음이 되어야 돼요. 어려웠거든요. 아 달려가다 붙어도 안 돼. 왜 이렇게 쎄 왜 이렇게 쎄. 아 근데 그냥 반동이 와 서로 그 뒤에 우디르 있죠? 비비는 거예요. 비비는 거예요. 이제 비비면서 슬로우 붙이면서 비비면서 쫓아가 진영 파괴하고 앞에 위험해요. 진영 파괴하면서 마무리 데미지 마무리 데미지 근데 메가나를 직접 복귀가 잡히긴 했는데 우디르 녹일 수 있나요? 우디르도 계속 맞으면 제일 여기 찔러 맞으면 죽어서 팀들이 쫓아가서 메가나를 타이밍이라 좀 오래 버텼었고요.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상당히 과격한 전투긴 했는데 어쨌든 용진 레드포스가 좀 따라잡는 구도긴 해요. 지금 분명하죠. 3대 2교환입니다. 나쁘지 않고 맞습니다. 아까 부패에서 또 나온 반도로 안 되니까 가능하다. 내가 용의에 집중하면 리안들이 내셔의 힘으로 불러가 보겠다. 이상 리안을 와요. 상대 바로 칩니다. 바로 칩니다. 나르가 중간에 예 빨리 두드리 빠스 그러면 뭐 방금 전 용싸움도 일단 뭐 회피하긴 했습니다. DRX 미드까지 나왔어요. 두샷 앞에 들어가요. 두샷 잡히면 일단 앞에 들어오면 비당! 이거 완전 비당이 되어 일단! 그리고 든든 쫓아가서 이미 딜러가 쫓겨나는 구도예요 그냥. 뽀삐도 잡힐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아이 골간사로 다시 걸리면 안 되면 도망가야 돼. 스펀지! 아 띄워놓고 반대쪽에 아니 중간에 코이미가 예 아 결단력이 괜찮대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 저 잘하는데요. 퍼 퍼 올렸습니다. 내가 퍼 올려줄게. 어 바로 라인 점 보고 아지를 뽑는 거 아니야 어차피. 아 그렇죠. DRX 이거 끊을 수 있나요? 네, 살기 위해 활용하는 그렇죠. 스파이더이긴 한데 예. 계속 날개 운영도 당할 거란 얘기예요. 그렇겠죠. 이거 돈 5천짜 벌려놨으면 날아갈 수 있는 거 다 한 거죠. 네, 농심 레드포스가 중간중간 했던 좋은 결단과 막 예. 치는 플레이 뭐 이런 것들 제이비를 그려놔도 이런 거 이런 거 뒤에 차네요. 그렇죠. 지우가 근데 지우가 빠지면서 카이팅이 띄우고 지우가 카이팅 되나요? 지우가 잘해요. 저항이 보세요. 예. 그래도 사실상 언덕 위에서 잭슨을 거의 공짜로 잡아서 맞습니다. 그래도 간만에 뭐 좀 이득을 봤죠. 그쵸. 그거 아니면 계속해서 억세기까지 밀릴 뻔했습니다만 그나마 버텨준 겁니다. DRX 장명 잡고요. 이쪽에서 뽀삐가 한번 뽀삐가 아 이제 다 잡고 오고 있거든요. 뒤로 DRX 뒤로 콜미가 넘포이 됐다. 콜미 넘포이 됐다. 콜미 빠지고 오이 됐다. 띄웠어요. 콜미 죽고 이거 미드 쪽 안방 콜미는 죽어. 근데 이러면 빨리 미드 쪽도 미드 쪽 막으면서 우디르가 약간 옆으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싸움을 이어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죠. 드래곤을 끊는 게 베스트긴 하거든요. 나가면서 든든히 라인 정리하고요. 이거는 주면서 탑으로도 대단할 생각이고요. 쭉 건드리겠다. 예. 집 못 가게 막겠다. 붙잡자. 이거 플래타 위험하고요. 이거 쭉 두고 플래타 위험해요. 플래타 위험하고 빨리 도망가고 그러면서 집도 막아야 되고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그럼 여기다 최대한 왔다 갔다. 나르가 다 밀어요. 나르가 다 밀어요. 아지르 7초. 그리고 아직 집을 이거 좀 진영 가야 돼요. 아지르 순간 이동 있어서 아지르 이제 공격합니다. 네. 지우가 들어왔다. 아지르가 살아. 지우가 와서 아지르 들어. 네. 지우도 왼쪽에서 오는데 지우도 같이 잡혔고. 네. 찔러. 네. 찔러. 의미가 세요. 예. 집에 가. 집에 와야 됩니다. 집에 와야지요. 집에. 누가 같이 돌아와. 아니 돌아와. 집. 타워 날아가면 난리야. 끝까지 갑니다. 다시 가요. 다시 가요. 그러나요. 아스칼 위험하고요. 빨리 막을 사람 막고 그래도 같이 플래타랑 같이. 본진의 쌍둥이까지 거의 날아갈 뻔했습니다. 아스칼까지 끌어줄 수 있을지. 예, 우디르는 최대한 역으로 역주행하면서 시간 끌어야죠. 예.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이프 타워 다시 먹어. 왔다 갔다. 이제는 탱커들이 버티기 힘들게 왔어요. 그렇죠. 바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박피했어요. 와우. 차라리 이런 대치가 DRX 입장에서 나아요. 차라리 이게 나아요. 그쵸. 테디가 뒤로 실비가 근데 빠지면서 테디가 실비 녹였어. 실비 잡고 녹였어요. 지우가 때리는데 라스칼이 골미 체력. 골미 체력. 지우가 골격 내와. 지우가 어때? 마무리가 마무리가 한 명씩 더 들어와요.
더 들어와요. 라스카르 못 들어옵니다. 더 들어와요. 지금 리오프터 더 들어와요. 네. 지금만 믿으면 돼. 지금만 몇 명 더 죽으면 게임 끝납니다. 우디르가 들어와. 라스카리 그라펜스 시간 빼기. 그렇죠. 어떻게든 라인 지우자. 그렇죠. 방금도 라스카리 그러니까 살상력이 떨어져도 붙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맞아주면서 짜증나게 하는 거고. 네. 팀이 일단 경기만 안 끝나게 어떻게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각 그렇죠. 바로 아웃 바로 이야기만 막고 싶긴 한데 예 서로 정글 없습니다만 라스카리도 쓰면서 예 근데 이게 딜이 엄청 세서 빨리 와야 돼요. 오 왜 이렇게 빨리 아 이러면은 어떻게 네 어쩔 수 없네요. 그렇습니다. 있는 바로는 다 먹고 있습니다. 있겠지만 예 어쨌든 근데 위치 봤어요? 네. 지금 용사냥 중이겠죠? 갑자기 박자고 이럴 때 또 일단 결단은 내려내. 어, 되게 와요. 체력이 와요. 체력이 적어서 유가 와요. 아, 날려버리면 되죠. 마크스턴을 잡고 있는 거고. 아, 그렇군요. 코에미, 코에미, 코에미. 아젤 위치. 아젤 위치. 근데 약간 뒤로 빨아서 약간 타이팅 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데미지가 데미지가 튀겼어요. 튀겼어요 위에. 지우 지우. 그리고 이거 라스카는 최대한 살아봐야 되고요. 예. 그러면 든든히 나오거든요. 라스카가 죽으면 날려요. 라스카의 유리불이 또 역기. 아니 절벽이라는 말이 순간이동 근데 헤일 뒤에 든든했어요. 든든했어요. 아 남이 죽었어요. 난리 나는데요. 그도 아트들이 다 받아주고요. 결국 인간 넥서스와 인간 예 이제 절벽은 깨졌어요. 근데 이거 이제 넥서스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스카 절벽이 무너지고 벽이 허물어지고 이러면은 넥서스만 두 개 넥서스만 두 개 절벽과 더블 넥서스 진지해! 그건 공을 지금 제대로 전략적으로 잘 준비해서 챙기기는 했는데요. 아, 이게 결국에 벨루에 무너지니까. 네. 다음 배프가 처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5천 이상 벌렸을 때 저때 저게 꺾였으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빨리긴 했다. 자, 뽑혀볼래? 뽑혀볼래? 아니. 뽑혀, 노플이야. 맞아,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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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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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줄게, 봐줄게. 어디로 볼게, 야, 어디로 볼게. 나 텔 가능. 바비? 이거 미드 갈래? 네, 맞아, 미드 가능하냐? 어, 미드 텔 바텀도 웨이브 긁어 오는 게 나을 땐? 찍었어, 나 텔 찍었어. 네, 미드 본다, 얘네. 야, 루시안 노플이야. 우리 공 조심. 우리 초식에 있어, 우리 초식에 있어. 초식에 있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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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그냥 더 걸리면 안 돼. 얘들아, 감. 아, 오케이, 일단 집중하자. 자, W 8초. W 8초야, 주야. 술만 천천히 해줘. 미드 라인 이거 살리고. 야, 멈대고 하자, 멈대고. 얘들아, 좀만 더 집중해보자, 이거. 오케이 잘했다. 한판 가자. 오케이. 2024 LCK 스프링 스플릿 DRX와 농심 레드포스의 첫 경기 개막전 1세트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개막전인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재미있고 치열한 경기를 예상해 주셨을 텐데 그 기대만큼 1세트부터 길고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농심 레드포스가 첫 승자가 됐는데요. 일단 가장 궁금증이 많았을 이 뱀픽에서 LCK 처음으로 탑 우디르가 등장을 했고요. 이와 함께 뽀삐가 좀 핵심 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퍼트를 많이 올려야 되는 DRX의 조합은 우디르가 3렙부터 오버파밍이 좋기 때문에 같이 넘어가서 상대 정글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라인전을 강하게 압박해서 상대방을 초반에 끝낼 수 있겠다는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네. 초반에 물론 그런 게 잘 먹히긴 했지만 농심이 버텼을 때 후반 힘이 나아버리는 좀 경기가 되고 말았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경기 초반에 스펀지 선수의 뽀삐가 맹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이 뽀삐가 터블을 가져가면서 힘을 키우기 시작했던 초반 장면을 저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함께 보시죠.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어지는 장면이죠. 우디르가 초반에 나르 자체에 체력적 압박을 주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라인을 밀면 너는 라인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압박을 주면서 뽀삐와 함께 박자를 맞춰서 상대 잭스를 압박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잭스의 장점은 후반에 좋다이긴 하지만 초반 교전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쫓겨날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미드가 편해지는 거잖아요. 결국 미드 오리아나 대 아지르 구도에서 오리아나 입장에선 이건 그냥 1대1 구도가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아군을 또 보조해주는 목표도 같이 압박을 세게 하는 모습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게 라인 쪽 CS 차이로 벌어지게 되면서 오리아나의 공격적인 라인전이 확실히 아군 상체 쪽에서 같이 시너지가 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에서 저런 식으로 구도를 틀어버리니까 탑 정글 미드가 동시에 편해지는 효과를 DRX가 볼 수 있었고 이게 네. 나중에 킬까지 이어지는 영향이 있게 됩니다. 특히나 이 장면에서는 저 제어와드를 클리어하는 과정에서 저 뽀삐 쪽이 아래쪽을 살짝 움직여주면서 제어와드의 본인의 무시를 일부러 안 보여줬어요. 그 타이밍과 함께 아까 보이스도 한번 나왔잖아. 이거 상대 들어오면 잡아보자. 바로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유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충격파
전멸로 아지를 아래쪽으로 땡겨오다 보니까 딱댐에 맞게 이걸 잡아버리면서 균형이 좀 크게 틀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장면 이후에도 DRX가 뭐 바텀 타워도 먼저 밀고 굉장히 확실하게 우위를 잡았다고 생각한 순간 첫 번째 바론 타이밍에 농심 레드포스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우선 미드 쪽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충격파를 이용해서 앞에서 한번 밀어낸 건 맞지만 실 그동안 그런 경기 양상을 봤을 땐 공허 요충을 먹은 상태에서 타워 푸시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든 상대 한번 끌어내 보자라는 목적으로 아래로 가는 DRX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 위쪽을 보면 위쪽에서는 이미 아지르가 탑라인을 밀고 여기로 붙어주고 있잖아요. 이걸 또 받아먹으러 오레나가 움직여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걸 농심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달려버리는데 근데 이 달리는 과정 속에서 달리는 것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과정에서 원래 바론이 작년에는 먹고 난 다음에 앞으로 나와야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먹고 그냥 뒤쪽으로 빠져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드 찍고서 나오기도 빨리 나왔네. 그리고 회피까지 성공해버리면서 농심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네. 이후에 미드에서 한 차례 한타가 벌어지는데 이때는 이미 너무 커버린 농심 레드포스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선 주목할 만한 게 콜미 선수의 아주 세세한 디테일이에요. 여기서 일단 와드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확인을 하면서 들어갔고 이 렌즈를 돌려봤을 때 아 이거 상대가 없구나 모른다. 그러니까 바로 본인이 먼저 들어가서 아펠리오스에게 먼저 딜각을 만들어주신 판을 까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스킬을 본인이 빼면서 싸웠기 때문에 지금 주력 딜러는 아지르보다 아펠 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도 자체를 좋게 만들어버리면서 농심이 이제는 우리가 먼저 공격해도 되겠다라는 그 장면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아펠리오스를 견제하는 핵심 요원이 루시안과 오리아나의 충격파였는데 루시안은 루시안대로 아펠리오스가 밀어내고 충격파는 충격파대로 빠졌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여기서부터는 돈을 다 따라가 버리면서 농심이 역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 돌고 돌아서 밸류냐 그런 엔딩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첫 경기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처음부터 짜릿한 역전승을 만들어낸 주인공은 농심 레드포스였습니다. 휴지는 누가 차지했을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POG 주인공이 된다면 굉장히 영광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OG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확실히 또 첫 번째라 그런 건지 많은 빌드업이 필요한 것 같지만 지효 선수입니다. 역시 농심 레드포스. 네. 하늘조차 거부하는 그 원거리 딜러 지효 이렇게 받았네요. 맞습니다. 농심의 양규 지효였어요.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주인공입니다. 끝까지 정말 무너지지 않으면서 상대의 이 공세를 다 받아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중에 활약하는 모습까지 있다 보니까 POG 자격이 정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또 이런 지우에게 판을 깔아주기 위해서 밀리오의 존재나 혹은 아지르 쪽에서 본인이 먼저 몸을 들이대는 모습도 나왔고 특히나 이제 예전부터 아지르 아펠리오스는 한쪽 역으로 끌어주면 다른 한쪽이 마무리 딜을 하는 그런 딜 보완이 되잖아요. 그런 강점도 잘 활용이 됐기 때문에 진득한 게임은 역시 농심이 가열을 잘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보니까 이제 교전 상황이 될 때마다 아펠리오스가 앞무빙을 계속 치는 모습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설명드릴 때 돌풍이 없으니까 저런 건 되게 어렵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걸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돌풍이 없으니까 사실 이제 더 실력 게임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2표 가운데 10표를 가져간 지효 선수고요. 이번 시즌부터는 베트남에 있는 전문가 한 분도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디어 개막한 스프링 시즌에서 첫 경기부터 엄청난 역전 만들어낸 농심 레드포스입니다. 2대0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2세트 만나보시죠. 상대도 템포 맞춰주면서 이거 굉장히 좋은 선택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게 신짜오, 잭스, 아칼리, 루시안 전부 탈리아 이 스킬 아래 고통받는 챔프들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말씀하신 챔프 중에 원래 루시안 남이 뭐 루시안 계열이 앞으로 막 들어가면서 때려야 되는데 탈리아 보면 완전 싫어합니다. 저게 전통의 카운터 느낌이라서 대칭도에서도 두 번째 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우디르가 상황에 따라서 1렙에 그냥 정글부터 들어가서 막 난리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치열했고 라스카르 체력은 약간 좀 저하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실제로 마나를 좀 많이 뺀 상태라 나쁜데요? 내 턴이다.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때렸지. 코스! 바이도 한번 왔거든요? 그렇죠. 전멸 있어요. 네. 전멸 있어요? 네, 일단 밀어냅니다. 거리가 좀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그래도 진짜 만화와 체력의 싸움이라 맞섰는데 한 번 더 왔습니다, 실비! 이거 타이밍상 신짜오는 집 갔다라고 판단 내린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한 번 더!
쫓아가도 너 피터까지? 한별! 무조건 작자예요. 네. 무조건 작자. 펑! 빡! 타! 나와! 빡! 빡! 나와! 나오고 스킬이 없었던? 그렇지. 살아갔습니다. 상대표 전멸까지 소모시켰는데요. 아칼리가 탑의 무디르가 반대로 실제로 돼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아 그러네요. DRX가 차라리 쿨하게 잭스가 애초에 멀리 바라보는 빌드를 선택도 했고. 예, 아 수학이군요. 네, 너네가 그냥 무디르 골랐으면 그럼 비해서 뭐 이득 다. 우리는 용 챙겨놓고 결국 뭐 나중 좀 볼게. 예. 그 무디르가 확실히 어떤 구도 컨셉을 만들어내네요. 네, 생각은. 그래도 콜미가 판단이 빨랐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뭐 애매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남이 이런 데가 중요하죠. 예, 근처에 많아요. 침에 달려들었어요. 진짜로 6레 타이밍이라 녹인다. 바위까지. 예, 녹이며 녹이는 거 왔어요. 퐁이 되고 그리고 일단 스펀지가 한번 핑퐁이 돼서 일단 세테비 최대한 시간 끌어주면서 살려가는데 성공했죠. 네, 두시한도 도착을 했는데. 네, 오면 궁극기 한번 받고 달려들어서. 네. 이게 테디가 드리블한. 이러면. 근데 테디로 살짝. 자 전멸로 빠졌습니다. 서로 전멸들이 좀 대거 빠지는데 특히 DRX 쪽이 좀 많이 빠졌죠 이렇게 되면. 거, 일방적으로 빠진 것 같은데 거의 보면. 네. 바위가 뭐 물었는데 산 거는 다행이긴 하지만 이러면 다음 부분에서 힘이 없고 그냥 가라고 해야 돼요. 떨어져서 이게 안 할게 너랑 안 할게 안 할게 방금 집값 따왔는데 그렇죠. 그냥 아니, 상대를 안 해주는 게 낫네. 되겠어요. 이게 바텀 듀얼을 투자한 거는 농심이라서 탈리아 아래쪽 헬은 있습니다. 탈리아 있는 탈리아 이건 DRX도 양보하기 싫은데 이게 타이밍에 무디르가 좀 세긴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무디르 녹여보자. 무디르 녹이자. 무디르 공템이다. 이게 바위가 합류했고요. 무디르 들어가자 안 녹아요. 일단 터지긴 했어요. 터졌어요. 바위 실도 위험하고 그리고 아래쪽에서 테디가 좀 때리고 지금 싸움 좀 이런 DRX가 좀 잘 싸운 느낌 물론 아직 멀려서 만약 연계됐으면 위험했고 빠졌고 와 방금 순간적으로 위로 돌파한 판단이 굉장히 좋았죠? 그렇습니다. 자 킬이 2대1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붙었네요. 잭스 탈리아는 서로 순간이동은 있고요. 무디르도 합류 미리 해놓고 이게 바로 잡히지 않아서 오고 있는데 그리고 잭스는 아래쪽에 있고 뭐 탈리아 결국은 자 위쪽은 농심이 가져갈 듯 보입니다. 전령 엑스가 2킬을 먹었다 한데 우디르의 전성기가 끝난 건 아니라서 근데 보통 3일째 먹으면 달려가는데요 이거 계속 맞다 보면 라인이 길어서 아니 길가지 이게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쫓아가겠다는 겁니다 계속 때리면서 엑스 많아도 그러니까 헬프 아칼리 와요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미드로 와봐 이게 우디르가 계속 드리블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4대 3인데다가 전력까지 풉니다 탔어요 예 탔죠 꺾어야 돼 헤일? 네, 실제로 파워가 안 깨지면 조금 멀리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런 과정 자체가 DRX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많은 거고요. 아, 그럼요. 핵심 미드 타워가 저렇게 해서 손실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쪽에서 자, 라스카리 버티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하지만 애초에 썼고요. 이 대치 구도 자체가 또 불편해요. 상대가 탈리아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티안이 앞으로 막 나오기도 해서 딱 뒤태! 양쪽에서 잭스야! 잭스 우리도 멀어요! 네, 사실상 DRX 조합이 이번에도 메이킹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잭스가 뭐 혼자 온다고 해서 방망이 돌리고 막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또 메이킹? 거기에 대한 대비책. 오이! 계속 탈락할게요. 통나무 떨어뜨리며. 잘 빠져나. 지금 진짜 뭐 통나무가 크진 않지만 나름 작은 통나무라서 좀 떨어뜨리면 안 돼요 지금. 그렇죠. 거기가 뭐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메이킹 하고 싶겠지만 탈리아뿐만 아니라 바위도 여차면 그냥 아니 이게 참 든든히 이게 맞아. 밥을 태면 잡아봐라. 느낌이네. 그러면 잔뜩 가는데 저는 큰 다음 헤일부터 꽂고 무디르는 약간 저렇게 윽박 찌르면서 하는 한 번 더. 그래서 한번 밀어내고 또 잭스도 올라오고 약간 서로 뭉치고 있긴 한데 아 이게 뭔가 그냥 계속 전선에 밀리거든요, 디아리. 그렇죠. 월가 고아 타워 날리고 바이를. 아, 핑퐁 됐어요. 그리고 위에서 든든히 왔고. 든든히 핑퐁. 네, 탈리아가 스텝이야. 아, 이러면 지유가 또 들고 무디르가 또 왔다 갔다. 아니 이거 든리블이. 네. 지금 당장 무디르를 잡에 데미지가 안 나오니까. 아니 뱀픽 단계에서 벌어다 줘야 된다. 근데 너무 많이 벌어다 줬는데요, 든든. 그렇습니다.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편 입장에서는 그냥 밀어내고요. 웨이브도 들어왔어요. 답답해집니다, 디아리. 예. 아 이거 어떻게 되죠? 오늘 뭐라도 좀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네, 라스카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뭐 든든히 맨 앞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탈리아가 딱 서 있으면 이거 소득까지 되면 계속 라스카리 통나무가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격이 어림도 없죠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메이킹을
네. 결국 그 레드 오픽의 맛을 농신 레드 오픽에 담아봐야겠죠. 헤디! 헤디! 저승 사자예요! 저승 사자! 배로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일로. 와, 와, 그리고. 아, 잡혔어요! 와. 농신 레드 포스! 예! 와, 제대로! 아니, 진짜 잘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매운맛! 작년에는 약간 좀 약간 순한 매운 약간 순했거든요. 아니, 이번이 더 이제 완전 식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파이스한테 그래도 아직 아니다. 어떻게 해도 아직 안 왔다. 그냥 잘 안 돼. 정글 파리운데? 아칼리랑 쉬어야 돼. 아칼리 지금 들켰어요? 선수 모둠꿀 아니죠? 그럼 아칼리가 드러나서 어떻게. 이게 맞아요! 든든을 끌어내고! 아, 든든을 끌어내고! 아, 네. 철벽이 정글도 없다니까요! 대선합작까지. 아, 그만하라. 네. 그러니까 든든도 사실상 살상력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냥 저러는 거예요. 그냥 드리블 하면서 돌면서. 네. 보라만 내면 아, 라스칼이 맞거든요. 그러면 라스칼이 달라요. 꿀미라도 잡아야 돼. 꿀미를 잡아야 돼. 네. 아, 라스칼이 맞거든요. 이러내게 어떻게든 비켜. 비켜. 나와 든든 나와. 비켜. 진짜. 꿀미를 잡아야 된다는데 말씀처럼 든든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당황되었습니다. 어, 당연히 농심은 덜 봤고요. 킬 생각 없어요. 와, 길을 이렇게 막아버려요. 때리는데 공사죠? 파워가 깨져요. 그렇지, 공사죠? 옆구리, 옆구리 넘어왔어요. 옆구리에서 뭐라? 옆구리에 라스칼이. 그리고 세페, 골미 잡아. 골미 잡아. 아, 이게 바닥에. 그리고 라스칼도 못 들어가요. 세트 빠졌고요. 그러면 대사줘라. 일단 신자호가 궁극혔어요. 아니, 이 진영을 돌파할 수가 없는데요? 이 든든, 든든 떼줘. 아, 이거 또 어떻게 떼줘! 떼줘! 얘 좀 떼줘! 아, 얼른 네. 버려 밀어내고! 아. 스펀지 컷! 억대기까지 날립니다! 그럼 다음은 더? 와, 한 번은 컸어요? 한 번은 더요? 네. 이건 너무 매운! 네. 아, 뒤에 있던 상류자 아니, 가보자! 수입이 체력이 깎았어요. 체력들이 커지고 있긴 한데 헤드가 예. 그래도 라스칼과 함께 라스칼! 아, 근데 이거 아, 그리고 든든이 또 앞에 있어요. 든든이 또 앞에 있어요. 잘 봐, 든든 포탑! 다 맞으면서 포탄 맞으니까 아프긴 해요. 우리한테 막 맞아. 우리가 든든은요. 어, 여기 뭐예요? 얘 좀 떼줘. 얘 좀 떼줘. 또. 얘 좀 떼줘. 아, 못 떼요. 근데 한 명 더 왔어요. 아, 아니 카메라가 잡히는 모든 곳에 든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레벨도 너무 높고요. 그럼 조합에 따라서 포기할 땐 포기하고 치고 나갈 땐 치고 나가고. 네. 역시 뭐 단연간 호흡을 맞추게 라인업답게 또 좋아요! 끝내자! 잭스 안 와! 네! 더 안 와! 테디 못 살려! 아칼리 아칼리! 잭스 와야 되고! 아 근데 이게 아칼리 딜이 아, 타격이 안 나오세요? 든든이 자꾸 든든 쳐서! 아이 저 어떻게 해야 든든! 아 방어템 빠지고 있어요! 라스칼! 아 이게 든든! 라스칼 떼줘! 네! 누가 든든 좀 떼줘라! 떼줘! 강력 접착대라 못 떼요! 아 라인 붕괴 됐는데 절벽 깨지면서까지 넥서스 깨집니까? 압도적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2024년에 제대로 된 매운맛. 아 이마시구라 농심 치즈. 가족분들이 항상 따뜻하게 응원을 해주시죠. 오늘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등버지 종종 뭐 재밌는 표현으로 사고친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직하고 아주 활약도 맹활약하고 뭐 남은 나 없을 때 그냥 박으면 이겨. 야 이거 궁 갈게. 가자 갈게 이거? 그래, 가자 이쪽 와줘야 될 때. 길이 할 만할 것. 예, 네, 이쪽으로 빠져봐. 이쪽. 야 이제부터 앞에 봐줘. 위타워. 아칼리 여기. 아칼리 2차 남았어. 아칼리 2차 남았어. 나 궁 있어. 아, 얘들아 타워부터 그녀야. 타워. 아 괜찮아. 나 보이세요. 아 많이 아프다. 타워 높을 타워 높을 타워 높을. 나이스. 더블리 있어. 리디오. 나이스. 이거. 제가 계산이. 헤이데 관리. 아 해봐 해봐. 하고 싶은 거 해. 나이스. 나이스. 되지. 네. 인사해야 돼. 얘들아 다 같이 인사하자. 네. 해봐. 솔직히 저도 우디를 이제 선수들 거 관전하면서 저도 좀 요즘 배우고 있고 장착하고 있는데 날 먹이긴 합니다. 추천합니다. 그냥 알 하고 돌아다니면 됩니다. 2년 차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개막 첫날부터 남다른 기세를 보여준 농심 레드포스가 개막 첫 경기를 2-0 승리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뱀픽에서는 상대 픽을 모두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탈리아를 가져간 농심 레드포스였는데 역시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초반 주도권을 좀 중시했던 뱀픽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DRX 같은 경우에는 루시안 나미가 있고 나중에 잭스 아칼리가 사이드에서 활약한다면 우리가 운영의 속도에서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겠지만 네. 중요했던 건 농심 쪽엔 그거를 카운터 칠 만한 무디르의 존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끝날 때까지 힘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우디르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뭐 신짜 와칼리 잭스 이런 챔피언이 있고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루시안도 포함이고요. 그렇죠. 탈리아가 참 마지막에 묘수풀이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세트에 초반에 좀 경기를 휘저었던 챔피언이 뽀삐였다면 이번 세트에는 우디르가 그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그 영향력을 어디까지 미쳤는지 장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디르가 위쪽 라인을 관리하는 모습을 좀 보면요. 결국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그 RR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네. 확실한 라인 클리어 능력을 통해서 아칼리의 위치 파악이라던가 그리고 먼저 라인을 지우고 상대가 라인을 받아먹어야 되는 타이밍에 적정거리에 들어가서 위치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때 그냥 상대를 짜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스킬을 받아주니까 이후에 추격하는 타이밍도 만들어내면서 이 구역을 먹었잖아요. 네. 그런 문제는 이 구역을 먹은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굴러갈 만한 여지가 미드 쪽에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이도 궁을 사용했는데 막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얘기하신 대로 그냥 미드 쪽을 밀고 있는 지우 입장에서는 그냥 또 재밌는 거죠. 지우를 한번 노릴까 하면서 살짝 지우 쪽 압박을 했지만 결국 이쪽도 전부 다 본인들이 확실한 결단 못 내린 거고 포탑이 깨지고 나서 한번 물어보자였는데 이것마저도 우디르와 이 바톤 터치가 되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정말 참 답답한 게임 양상이 DRX에게 이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어쨌든 돌진을 해야 되는데 탈리아도 있고 우디르도 있고 막히는 게 워낙에 많아서 한 번 실패하면 재진입하는 게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농시 입장에서 얘네 스킬 빠진 것 같은데 우리 한 번 더 들어가자. 2차 타워까지 미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게 순회 공연을 해버리니까 정말 중요했던 잭스의 성장이 여기서 한번 끊겨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탄력 활용도 정말 잘 됐고 또 우디르를 이용한 흔들기 얘기하신 대로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곳마다 들리면서 순회 공연을 한 그런 깔끔한 조합적인 소화 전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잘 성장한 농심 레드포스 선수들이 중요한 한타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그 장면 보겠습니다. 이제 본인들의 조합에 힘이 붙었다고 생각되니까 벽을 쳐버리면서 넘어갈 각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우디르가 그냥 타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 버리면서 앞라인을 잡아버리니까 아펠리오스가 앞에부터 툭툭 건드리거든요. 네. 근데 막힌이 이게 안 돼요. 원래 사격이 치고 있잖아요. 원래 이론적으로는 신짜 오젝스 아칼리 셋이 물면 아펠리오스가 뭐 어떡할 거냐였겠죠. 그렇죠. 근데 얘기하신 대로 우디르가 성벽 역할을 하고 탈리아가 밑에 자갈을 딱 깔아놓은 그 순간부터는 아펠리오스를 보러 가는 챔피언들 자체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디르가 좀 사기적인 친구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친구가 유지력이 말이 안 돼요. 푸시도 빠른데 실드를 4초마다 계속 한 300씩 차는 걸 써버리니까 이 타워를 맞으면서도 계속 들어갑니다. 결국 게임이 좀 길어지면서 유통기한이 오는 양상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경기 내용처럼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그대로 그냥 20분 중반대에 확실히 승기를 가져오게 됐을 때는 우디르를 아 이래서 프로 선수로 쓰는 거구나. 예전에 그 약간 둔해 보이는 우디르가 아니구나. 그렇죠. 이런 이미지를 충분히 심어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자 했던 조합의 그 아펠의 후반 캐리 그리고 우디르의 초반 장점을 다 살리다 보니까 오늘 경기 2대0으로 끝낼 수 있는 농심 레드포스의 좀 멋진 모습이 나왔네요. 참 이런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농심 레드포스도 좀 어려워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는데 1세트 때 이제 그걸 한번 뒤집고 나서 또 본인들이 아 이거 확실히 우리가 첫 경기라서 조금 아쉽게 한 것 같다 그런 것들 피드백 되고 나니까 경기력 나오네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POC는 누가 받았는지 저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명 후보가 있거든요. 오늘 든버지 진짜 제대로 아버지 역할 돈 계속 벌어왔어요. 치킨 사왔어요. 중간에 얘기 나왔죠. 든디르의 든립을 그 드리블들을 통해서 상대를 그냥 짜증나게 한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우디르는 결국 상대 짜증나게 얼마나 그러니까 스트레스 수치 얼마나 올리냐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진짜 그냥 100% 위로 뚫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 잘 됐을 때 탱커들이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리 조절 안 되다가 막 빨려 들어가서 죽을 때 있거든요. 근데 오늘의 딘드는 정말 너무 안정적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게 우디르는 돌진 기술이 좀 애매해서 빨려 들어갈 일도 없어요. 그냥 걸어갔다 그렇죠. 걸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게임 중간에 나 신경 쓰지 마 하는 뭐 쿨하는 장면들도 있었는데 그만큼 본인이 하고자 했던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면서 이번 경기에 POC로 선정이 되었네요. 지금도 굉장히 자유롭죠? 잭스 옆을 슥 스쳐 지나갔다가 남이도 한번 슬쩍 봤다가 그러니까요. 나오고 네, 자유로운 영혼 그 자체. 한번 꿀밤 먹여주고 포탑 지나가고 참 활발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심 레드포스가 이번 시즌 처음을 너무 잘 출발해 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6표를 받으면서 POC에 선정이 되었고 5표도 있었네요. 리그 쪽. 농심 레드포스가 이렇게 물을 제대로 올리고 시작하는 거 많은 팬분들이 작년에도 기대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올해 뭔가 다룰 수도 있을까? 이런 그런 뭔가 기대감들을 팬들에게 심어줬다는 게 선수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분 좋은 것들이 시청자분들께도 이어졌던 것 같아요. 철벽에 든든하면서 아까 해설 중에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1세트는 역전하고 2세트는 압승 인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피터와 지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럴 때 아니면 못 즐기는 거잖아요. 전승무패다. 네, 현재 1위. 누가 우릴 막을 건데. 네. 그래서 농심의 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선수들의 인터뷰...